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거나 제목만큼은 알고 계시는 책, 연금술사의 한국어판이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책을 읽어보고 그 뒤로 파울로 코엘로의 책이 나올 때마다 읽어봤어요. 얼마 전에 파울로 코엘로의 새로운 작품이 또 나왔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인 아처는 단어 그대로 활 쏘는 사람 궁스를 뜻하는데요. 평소에 꾸준히 궁도를 수련해온 코엘로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궁술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화살을 잡고 활 시위를 당기고 표적을 보는 방법 같은 활 쏘기의 각 단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의미를 발견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읽는 사람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활을 다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궁술을 배우는 마음으로 평정을 찾을 수 있었고 우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 철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장을 제외하고 모두 13개장에 걸쳐 활 쏘기에 대한 글과 그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하나의 이야기라 영상 뒷부분에 읽어드릴게요. 첫 장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흥미롭게도 첫 장의 제목이 활이나 화살이 아니라 동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활 쏘기의 기쁨을 나누지 않는 궁사는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일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고의 동료를 찾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과 어울려야 발전할 수 있겠죠. 책에선 활을 생명 또는 모든 활력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언젠간 내 손을 떠날 것을 잘 알지만 그때까지 활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활에 투영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이죠. 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이 팔의 일부이자 사유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살은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화살은 의도입니다. 의도는 명료하고 올곧고 균형이 있어야 하죠. 아시다시피 한번 떠난 화살은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활 시위를 당겨야 하는데요. 실수가 두려워 화살을 놓지 못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표적은 가다야 하는 목적입니다. 표적은 항상 멀리에 있죠. 혹여 화살이 빗나가더라도 표적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활을 쏘는 궁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흔들림 없는 꼿꼿한 자세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우아한 궁수의 자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드러냅니다. 화살을 잡는 행위는 자신의 의도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때 화살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은 궁사의 의도입니다. 의도는 완전하고 단호하고 정밀해야 하죠. 왜냐하면 의도가 운명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활을 잡는 법이 중요합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모든 준비 단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활을 잘 잡았다면 활 시위를 당기는 법도 알아야겠죠. 화살을 거는 부분은 작은 점이니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 점 하나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화살이 날아갔다면 표적을 잘 봐야 할 텐데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지 못한 날을 교훈 삼아 흔들렸던 이유를 알아내고 잘한 날을 거울 삼아 내면의 평온을 찾으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화살을 쏘더라도 발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준은 정확하지만 혼신을 기울이지 않고 쏘는 경우입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 틀에 박힌 과정이 되어 궁도를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혼신을 기울여 쏘는 경우입니다. 뭔가를 멀리 쏘아보내는 동작은 역설적이게도 궁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자아를 마주하게 만들죠. 다만 반복이라고 해서 단순 동작을 거듭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비슷해 보여도 매번 다르죠.
화를 쏘고 나면 날아가는 화살을 주시해야 하는데요. 화살의 궤적을 눈으로 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훈련하고 직관을 키우고 집중을 유지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표적에 꽂힐 화살을 바라볼 수 있겠죠. 다소 낯설 수 있는 궁술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글로 읽어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활, 화살 이런 단어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다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담긴 최고의 궁사 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을 찾아왔다. 소녀는 깜짝 놀라 이방인을 쳐다보았다. 이 도시에서 그분이 활을 들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은 그분이 목수인 줄 알고 있거든요. 활 쏘기를 그만두었을 수도 있고 용기를 잃었을 수도 있지. 그건 상관없어. 이방인은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궁술을 버렸다면 그런 사람을 이 나라 최고의 궁사를 할 순 없겠지. 그래서 내가 여태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닌 거야. 진에게 도전해서 이제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성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소녀는 말로 따져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이방인을 진에게 데려가 착각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진은 집 뒤편 목공 작업실에 있었다. 그는 누가 찾아왔는지 돌아보았고 이방인이 맨 기다란 가방에 눈길이 닿는 순간 미소를 띄었던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을 찾아온 이방인이 말했다. 저는 전설이 된 분을 모욕하거나 자극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오랜 수련 끝에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은 하던 일을 계속하려는 듯 돌아섰다. 그는 탁자에 다리를 달던 중이었다. 선생님처럼 한 세대 전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분이 그렇게 간단히 사라져버릴 순 없습니다. 이방인이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궁도를 받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니 선생님에게 제 궁술을 선보일 자격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궁이 어디에 계신지 앞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이 화살을 시위에 건 채 활을 가슴 높이로 올렸다. 이어 활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며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다. 활이 얼굴 높이에 왔을 때 시위는 완전히 당겨졌다. 영원할 것만 같은 어느 한순간 궁사와 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화살이 겨눈 지점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순간 시위를 잡고 있던 손이 펼쳐지며 뒤로 물러나고 다른 손에 쥐었던 활이 우아한 포물선을 그렸다. 화살은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저 멀리서 다시 나타났다. 가서 화살을 가져오너라. 진이 말했다. 소년이 화살을 가지고 돌아왔다. 화살은 체리 열매를 관통한 채 40m 거리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내겐 화살이 없으니 당신에게 하나 빌려야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청한 대로 하겠으니 당신도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절대 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십시오. 누군가 내 소식을 물으면 땅끝까지 나를 찾아갔었으나 뱀에 물려 이틀 만에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세요. 이방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화살 하나를 건넸다. 진은 긴 대나무 활 한쪽 끝을 벽에 대고 세게 내리눌러 활 시위를 걸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방인과 소년도 길을 따랐다. 한 시간 남짓 걸어 그들은 양쪽 절벽 사이로 커다란 강이 세차게 흐르는 낭떠러지 앞에 도착했다.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밧줄이 닳고 헤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흔들다리뿐이었다. 지는 불길하게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로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는 맞은편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한 후 이방인이 한 대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가슴께로 내려 쏘았다. 소년과 이방인은 20m 떨어진 데서 잘 익은 복숭아를 관통한 화살을 발견했다. 당신은 제리를 명중시켰고 나는 복숭아를 명중시켰습니다. 진이 안전한 바위 위로 돌아와 말했다. 제리는 더 작지요. 당신은 40m 거리에서 쐈지만 난 그 절반 거리에서 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방금 내가 한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리 한가운데로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겁에 질린 이방인은 달아빠진 다리 가운데로 갔다가 발밑에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와 동작으로 복숭아 나무를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멀리 빗나갔다. 바위 위로 돌아온 그의 낯빛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당신은 실력과 기품과 좋은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진이 말했다. 활 쏘기 기술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은 익히지 못했군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잘 쏘지만 곤란한 상황에서는 표적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궁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련을 시작해 곤란한 상황에도 대비하십시오. 계속 궁도에 매진하세요. 그것은 평생에 걸쳐 가야 할 길이니까요.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보다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은 다시 한번 깊숙이 절한 뒤 어깨에 맨 기다란 가방에 활과 화살을 챙겨 떠나갔다. 함께 와줘서 고맙구나. 그가 소년에게 말했다. 하지만 소년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표적을 볼 때 집중하고 있는지 자세가 우아한지 또 활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항상 네 곁에 있는 완벽한 명인을 떠올리며 그를 공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거라. 많은 이들이 신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재능이라고도 부르는 그 존재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동료들도 기억해야 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 너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친절함이라는 자질을 키우도록 노력하거라. 이 자질을 통해 넌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감명 깊었더라도 너 스스로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